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정선아입니다. 오늘이요. 벌써 3월 3일이죠. 아니다. 3월 4일이죠. 오늘 며칠이지? 나 날짜도 모르고 사는 건가? 너무 바빠서. 네, 오늘 3월 3일이에요. 오늘 3월 3일이니까 삼겹살 데이 아시죠? 그런데 삼겹살 데이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오늘 막 출근을 하려고 오니까 보니까 사람들이,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막 등교를 하더라고요. 그만큼 새학기가 시작됐고, 이제 뭐 대학생들은 이제 다시 입학을 하고, 학기가 올라가고, 그쵸. 그 다음에 뭐 저희처럼 성인들은 뭐 없겠지만, 그래도 정말 중고등학교,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정말 따뜻한 봄이 돌아왔어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스타워즈의 노트 16종이에요. 아니, 말로만 들어도 정말, 나 스타워즈 인기에 실감이 나는 그런 영화에 그대로 노트에 담으니까 이거는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, 나이도 불구하고요. 오히려 성인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문구를 딱 노트에, 어머!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써 들어오시네요. 손님, 손님이라고 들어오시네요. 안녕하세요. 자,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. 정말 신기한 게 지금 라이브로 나가지 않는데 이렇게 들어오신 게 신기하네요. 자, 그래서요.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노트가 바로 이 16종 스타워즈 노트인데요. 저는 여자여서 그런지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영화들이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. 그런데 불구하고 재밌더라고요. 저는 요번에 나온 편은 사실 못 봤어요. 못 봤는데, 예전에 나온 편 봤을 때왜 그렇게 인기가 많고, 또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명작, 명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너무 좋은 게 지금 제 앞에 보시면요. 막 어지럽혀져 있죠. 어지럽혀져 있는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갖고 있는 캐릭터들은 다 있어요. 노트라고 해서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 학기를 써요. 한 학기를 쓰면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네? 이렇게 볼 때마다. 그쵸? 왜 저희가 옷을 입을 때나 아니면 뭐 특히 밥을 먹을 때나 조금 예쁘고 시각적으로 좋은 거에 봤을 때 조금 더 맛이 가고 눈길이 가고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끌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앞으로 새학기가 돼서 노트를 사용하셨다면 저는 봤을 때도 나 이거 스타워즈 노트인데 나 이거 조금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내가 좋아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기에 연출했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구성부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16종이라고 해서요 다 똑같은 16종만 드리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. 제가 지금 앞에 보이고 있는 요 사이즈는 작아요. 기본 사이즈가 우리 저희 연습장이라고 하죠. 썼던 연습장이 이 정도라면, 기본 사이즈는 요 정도였다면, 보여드리면, 이렇게 정도 차이가 나요. 저희가 이거 노트를요, 실버 노트라고 해요. 왜냐면, 실버 노트라고 해서 은색깔 느낌인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왜 저희가 스타워즈 생각하면 그래도 막 우주선이고 뭐 약간 은빛 도는 그런 느낌이 좀 많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사종이 가요.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여기 맨 앞에 들고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색깔도 시원한 블루가 아니라 약간 다크한 블루여서 내가 뭔가 우주 속 안에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바로 이게 별밤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이거는 비행기. 그쵸? 비행기. 그 다음에요. 자, 얘는 어때요? 밤하늘. 밤하늘. 지금 보면요. 뭐, 색상 처리도요. 그 블랙 바탕에 붉은 기운이랑 파란 기운을 같이 넣어서요. 정말 우주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요. 우주선. 자, 별밤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우주선. 이렇게 실버의 4종이, 어머! 이거 하나에 2,100원이 아니라요. 4종에 2,100원이에요. 맞죠? 아니,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에 500원 걸. 제가 오늘 어떤, 이렇게 분이 캡처를 한 거예요.